여러분은 무엇을 볼 때 기쁨이 솟아납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이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된 바나바가 그 교회에 가서 여러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다 하며 기뻐했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함, 그것이 바나바의 모습이었고 삶이었고 안디옥 교회조차 그 모든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기에 그렇게 큰 기쁨을 주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는 성도 교회가 되어서 올 한 해 큰 기쁨이 부서무서 교회 모든 예배마다, 심령마다, 가정마다 그 기쁨의 감격이 마르지 않고 넘치고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뻐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 바나바가 받던 그 은혜는 무엇인가? 첫 번째, 놀라운 반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전, 역전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들 지금 얼마나 그 뭐 어깨가 축 늘어졌겠어요. 아이고, 야, 우리 지도자였던 스데반이 예수님 증거하다가 저렇게 돌에 맞아 죽고 환란이 일어났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으며 얼마나 그 힘겨웠겠어요. 환란을 피해서 가는 흩어진 자들의 모습. 그런데 그들이 가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해야 합니까? 왜 스데반은 저런 모습으로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흩어져 가는데 어디 계신 거냐고요? 이렇게 질문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모습은 환란을 피해 흩어진 자들이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역전의 모습이, 반전의 모습이 바나바에게 보인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그렇게 힘겹게 처절하게 떠나는 자들 같더만 그들이 목적 있는 걸음을 걸었네, 이 안디옥에 와서 놀라운 일을 행했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반전의 일을 이루시고 그 반전시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은혜로다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없는 자, 미련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그들을 통해서 부요케 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반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아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예수님 자신이 반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천시받고 외면당했으나 그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는 반전, 그 내용이 예언도 되었고 실체도 되었는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예언이 예수님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버려진 돌이 어떻게 모퉁이 돌이 되는가? 모든 자들이 외면했는데 많은 자들이 주목을 어떻게 받는가? 죽였는데 어떻게 생명의 주가 됐는가? 반전의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이 반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를 늘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 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피곤한 자, 무능한 자, 걷지 못한 자, 달려본 적이 없는 자, 한 번도 그 인생을 알아보지 못한 자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반전의 역사를 주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건강한 자라고 세상에서 나는 힘이 있다는 자 넘어지고 쓰러져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설 줄 믿습니다. 걸어갈 줄 믿습니다. 달릴 줄 믿습니다. 날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전을 통해서 그 은혜로우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교회에 머무는 사람들이 다 실패자같이 떠났고 정처없이 떠났으나 목적이 있어서 매니게 구부로 안디옥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한 모습을 보며 이야 놀라운 반전이네. 저렇게 정처없이 떠났던 같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네. 반전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기뻐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곧 반전의 은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데요, 지금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내 인생은 반전이 안 된 것처럼, 마치 나는 내가 잘나서 여기 온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기쁨이 사라진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들은 항상 기뻐하게 됐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반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잘나서 여기 왔답니까? 뭐가 잘나서 여기 있어요? 우리가 다 우린 죄를 먹고 마시다가 절망의 삶을 살고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저주, 심판, 지옥으로 갈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반전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이렇게 오늘도 거룩한 직분에 천사도 훈만할 직분에 주님께서 임명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천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우리는 반전을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반전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역전이에요. 역전. 죽을 자를 살려주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절망이 소망이 된 줄 믿습니다. 한숨이 찬송이 된 줄 믿습니다. 반전의 역사가 여기에 있고 반전의 그 증거가 여기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를 볼 때 여러분 볼 때 은혜로다 은혜로다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은혜로다 은혜로다 기뻐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전시키는 은혜를 주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십니다. 바나바가 보았던 그 놀라운 은혜의 두 번째는 놀라운 포용, 수용, 받아들임을 보면서 와 이거 은혜네 하면서 기뻐한 것이에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 찬송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교리로 관용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애워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큰 특징은 내 삶을 완전히
감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포용해 주신 거예요. 수용해 주신 것이에요. 나의 그 모든 연약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은혜의 줄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환난 때 흩어진 그들이 여러 지역을 지나오면서 복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 유대만 골라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이들이 유대인에게만,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생각을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여, 당신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모자라. 하나님의 기준에 모자란 자들이야. 우리하고는 다르지. 우린 유대인, 선민, 할례가 있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런 후손들이야. 당신들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 너무 점수가 아니야. 이게 아직 있어요. 아니,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20절 상반절에 보니 그 중에 그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이 복음이 이제 그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 복음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유대인에게만 어떻게 골라서 복음을 전하냐. 복음은 차별이 없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그 이방인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갖다가 왜 전하지 않는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내라는 이 소식을 왜 전하지 않는가. 모든 만민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돼 하면서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보면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민자들을, 특별히 한인 이민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국민도 사랑하고 중국인도 사랑하고 유대인도 사랑하고 아프리카도 저 남미도 저 유럽도 중동도 저 북녘에도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들어보십시오. 말라기 구약 1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저 이방 민족도 사랑하십니다. 이방 민족에게도 크신 일을 행하십니다. 큰 은혜를 부으십니다. 주님의 그 애달은 마음이 그들에게도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동족에게만 우리의 복음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그 복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그 복음이 헬라인에게도 증거되었더라. 이방인에게도 그 복음이 증거되었더라. 바나바는 처음에 와서 들을 때는, 아니 맨 처음에 이들이 와서 대단한 일을 했지, 낙심의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했대. 근데 들어보니 유대인만 골라서 전했대. 이게 뭔가, 아니야 아니야 그런 삶이 있다. 또 바뀌어서 그들이 이방인 모두에게도 복음을 전했대. 이 복음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밖에도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이스라엘 밖에, 이 우리 밖에도 아직 울고 있는 존재들, 그들을 향해서도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이 있는 줄 알고 복음이 그곳에 증거되는 안디옥 교회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유대인에게만 묶여 있었던 이 복음인 줄 알고 저들이 그렇게 어이없는 삶을 살다가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필요한 복음이요, 온 이스라엘 밖에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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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다. 복음이 모든 자를 포용하고 복음이 모든 자를 에워싸고 복음이 모든 자를 수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 임하였도다. 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을 수용하는 것을 보면서, 품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땅의 유형교회는
주님 오실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부족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부족한 것을 보면서 이거 잘못됐네, 저게 안 됐네, 왜 저것은 저, 왜 목사님 저걸 안 하실까, 아, 장로님들은 뭐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비판하라는 그 위치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 흐르고 있는 그 복음의 본질을 보면서 이 복음이 확산되네,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다민족에게 증거되네, 이 복음이 단기 선교, 중기 선교, 장기 선교를 통해서 열방에게 복음이 증거되네, 우리가 작은 근한 정성을 모았지만 선교사님들을 그 현장에는 큰 힘이 되어서 쓰임받고 있네, 우리는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본질을 보면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뭐 그래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아쉽잖아요. 그게 보이잖아요. 그럼 그게 사명이에요. 아이고, 우리는 이제 식사하는 사람이 많은데 치우는 사람이 별로 없어, 어떻게 된 거야, 그게 딱 보이잖아요. 가서 팔 걷어붙이고 그 서거지 하면 돼요. 자기 사명이에요. 아이고, 누가 저렇게 상처받고 아픈 사람인데 저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목사님 안 돌보시나, 장로님들은 뭐 하시는데, 그게 사명이에요. 아픈 자가 보이면 그게 사명이에요. 가서 그 사람 자기가 감싸주세요. 우리에게 부족한 거 있으면 거 가서 그 일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이 본질, 이 생명의 복음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 남편 좋은 점을 좀 보세요. 내 아내 좀 아름다운 점을 보세요. 내 자녀들에게 그 가능성을 좀 보세요. 맨날 안 됐다 안 됐다고, 자기 자녀인데 안 됐네, 넌 안 돼, 끝났어, 아, 되겠냐고요. 그게 잘 되리라, 너는 멋지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것도 걸 작품이야, 자꾸 축복해 주시라고요. 아유,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딨어, 아유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 은혜를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줬잖아요. 내 아내에게 은혜가 있다니까요. 내 남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내 자녀에게 있다니까요. 내 모든 부서의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은혜를 보고 함께 기뻐하는 교회, 성도가, 가정,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그 놀란 반전을 보며 또 놀란 포용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며 기뻐했습니다. 왜 또 기뻐했을까요? 무엇이 그에게는 은혜로 보였을까요? 세 번째, 놀라운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어디 갔어요? 은혜 받았는데 은혜가 씨앗이 되어서 이제는 그것이 잘 자라 열매로 나타나, 은혜 받았으면요 반드시 그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았는데 열매가 없다? 돌짝밭이에요. 가시밭길이에요. 길까 길까. 은혜가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안디옥교회의 은혜의 씨,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와, 그것이 크게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보인 거예요. 은혜가 보여요, 은혜가.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은혜가, 와, 말씀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다가 헬라인에게도 전해지는 그 은혜로운 말씀이 떨어졌더니 와, 큰 붕이 났습니다. 그 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오늘 보면 다시 읽어드릴 텐데요, 주의 깊게 들으세요. 20절 하반절 그리고 21절,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 그 수많은 자들이 이 안디옥교회 믿고 돌아오는 붕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와, 그런데 그 붕의 역사를 조금 앞에서 보니까 주의 손이 있었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셨어요. 어떤 주의 손? 주의 손이에요? 사람의 손이 아니에요? 능력의 손이에요? 창조의 손이에요? 권능의 손이에요? 사랑의 손이에요? 회복의 손이에요? 치유의 손이에요? 무엇인가를 가져다 부어주시는 손이에요? 주의 손이 함께 했어요. 그 앞을 또 보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했던 것은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고요, 그 주의 손은 누구에게 함께하시냐면 주 예수만 얘기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은 주 예수만 전파했어요. 예수를 전파한 게 아닙니다. 예수만 전파하면 안 됩니다. 주 예수,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해낼 그런 잘하는 이름이에요.
최소 건지는 그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셔야 돼. 주님, 주 예수를 전파할 때 주의 손이 나타나서 도우시고 막으시고 부으시고 채우시고 고치시고 그래야 부흥의 역사가 일할 줄 믿습니다. 안디옥교회 이 부흥의 그 모든 상황을 보니까 주 예수에게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만 사랑하세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만 사랑하세요. 거기에 모든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사랑하는 그 가정에 주의 손이 나타나서 그 가정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부르짖는 그 심령 속에 주님의 손은 함께 나타나서 그래 네가 내 이름만 부르고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주 예수만 사랑하는 교회에 우리 주님은 나타나서 주의 손을 가지고 나타나서 그 손으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오라, 주 예수밖에 외치는 이 교회로 오라 주님이 불러 모아줄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주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주 예수만 높이면 돼요. 악기를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만 높이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채우시고 부흥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 더하는 역사는 주 예수를 외칠 때.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주 예수만 외치면 돼요. 주 예수만 예배하면 돼요. 주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면 돼요. 주 예수만 사랑하면 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반전과 놀라운 허용과 놀라운 붕, 이게 바로 은혜요. 이것이 놀라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반전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교회 가운데 계속 있어서 계속 좋은 곳으로 바꿔주시는 반전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서로서로 포용하고 다민족이 포용하는 그런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44년 동안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은혜의 열매를 맛보게 붕에 붕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우리가 이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또한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요청합니다. 은혜는 그냥 와 좋다 기쁘다 감사하다 땡큐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고백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 찬송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삶, 변화된 삶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실천할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첫 번째는 머무는 교회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주님 안에서 견고히 머물고 싶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거기서 멈추지, 야, 기쁘다고 그냥 또 돌아가서 뭐 기쁨, 슬픔이 바뀌기도 하고 또 뭐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면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견고하게 주의 전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자, 주님 앞에 머물자, 잘 머물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은혜의 사람들은요 은혜의 자리에 견고히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었는데 이 자리가 나의 자리인 줄 알고 끝까지 견고하게 이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가 은혜의 자리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은혜가 없는 자리에 가게 되네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은혜의 자리, 이 자리에 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더해야 돼요. 주 앞으로 돌아온 우리가 더해져요. 24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더해지는 거예요. 더해져요. 은혜 받은 바 은혜 때문에 막
부흥도 되고 막 반전도 되고 막 끌어안는 포용도 있어서 막 그것이 감격이 됐는데 은혜 받은 자들은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안주하면 안 돼요. 더 해야 돼요. 오늘 뭐 찬양대가 굉장히 아주 막 웅장해요. 다 숫자도 웅장하고 찬양도 웅장하고 관역도 탁 됐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1월 7일 첫 주일날 임명받았는데 6개월 지나니까 막 5명 빠지고 또 연말 되니까 12명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전사님 자리 없으면 어떻게라도 해서 더하세요. 근데 더할 때 뭐 아무나 침무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다 교회 그 질서를 따라서 정식 임명을 받아야 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더해져라. 할렐루야. 관인학도 더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했다가 또 이게 아니라 더해져야 돼요. 여러분 삶이요 더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건강도 더 좋아지고 사업도 더 잘되고 자녀도 더 잘 자라고 지혜는 넘치고 남편은 더 선한 사람 되고 할렐루야. 아, 또 아내는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더 좋아지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부서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고 가정가정마다 더 잘되는 역사가 있고 모든 일들마다 더 잘되는 역사, 은혜 받았고 기뻐하는 교회는 더 주시옵소서. 주님은 더 주시기를 좋아해요. 더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더 사망하는 자에게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주의 영광 위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는 이 막 감정이요, 이 신앙생활 감정이 되게 중요해요. 이 감정이 없으면 찬양이 나오겠냐고요. 뭐 기도가 사실 되겠냐고요. 이게 무슨 기계도 아니고 이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더 우리가 깊은 자료 가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배우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배우는 교회.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26절인데요.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안디옥 교회는요 배우는 교회예요. 막 뜨겁고 막 열심히 있고 기뻐하는 것 거기서 다 돼서는 안 돼요. 은혜가 있다 막 기뻐하고 막 할렐루야 좋아요. 근데 거기서 더 가야 돼요. 주를 배워야 돼요. 말씀을 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의 영향력을 갖다 끼칠 수 있는 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서 사울 예수님을 당에서 만나서 그가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세월이 10년이 넘었어요. 다수에 묻혀있던 그런 사울 바울을 불러내요. 우리 이제 주의를 하자. 그동안에 그가 숨겨져 있을 동안에 그가 사실은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예수님을 몰랐었으나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지식이 충만한 자였어요. 예수님 만나고 바른 지식 갖게 되고 성경을 다르게 보게 된 그 수많은 연구와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졌던 사울을 불러내어 같이 일하자. 안디옥에 왔어. 어떻게 했어요? 가르쳤어요. 성도들이 잘 되었다니까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은혜 받았다고 펄펄펄 뛰는 것이 있지만은 차분하게 앉아서 또 말씀을 배워야 돼요. 작년 성경 공부 곧 우리 퀸장 바이블 칼리지로 다시 우리가 이제 말씀의 자리로 깊이 모든 연령마다 모든 심령마다 가기를 원하는데 말씀의 자리에 깊이 가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배우기를 기뻐해야 돼요. 이 은혜가 많은 교회는 이 은혜는 말씀의 깊이를 더할수록 은혜를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로다 은혜로다 더 찬양이 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제대로 안 사람의 찬양이 더 절절한 것이에요. 그냥 가 알지 못하고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를 만났어요. 나를 사랑한 십자가 내 죄를 다 도말한 십자가 나에게 의를 주고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간 그 십자가를 갖다가 깊이 알게 되면 십자가 그 사랑 찬양이 달라 찬양이 더 깊어져야 돼요. 이 은혜의 안디옥에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계는 어떤 것을 실천했는가?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고통받는 세상에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 안디옥교회가 아직은 초라하잖아요. 남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남을 돕는 데니까요. 우리가 좀 돕자. 아니 가장 지금 연약한 교회를 할 수 있는 이 안디옥교회가 막 형님 교회 같이 큰 교회, 앞선 교회, 더 역사가 있는 교회, 더 어려운 자들과 찾아서 돕자. 이들은 작정하고 실행했습니다. 작심삼일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우리들은 작정하면 실행해야 돼요. 기독교는 작정하고 실행해야 돼요. 뭐든지 작정했습니까? 실행하는 것이 안디옥교의 전통이며 초대교의 전통이며 우리 교회의 삶이요 걸음이 되될 줄 믿습니다. 작정하면 실행해야 돼요. 맨날 작정해. 올해는 내가 성경 두독한다. 작정하는데 평 1년 내내 갔는데도 출애굽기 머물러 출애굽기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는 못 빠져나가. 레위기 가서 나온 사람 별로 없어. 레위기 가서 아이고 이게 복잡하다. 작정만 해. 내년에 또 작정하면 되지. 2019년도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나 세월이 지났냐고요. 그만 작정하세요. 실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정했으면 한 가지라도 실행해 가야 돼요. 이거 작정했으면 실행해야 돼요. 이들은 남을 돕겠다. 돕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돕는 인생이 돼야 돼요. 아멘. 받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럼 계속 인생을 받는 거예요. 창고는 텅텅 비어. 근데 내가 돕는 인생이 된다, 나누는 인생이 된다, 없어도 그런 인생으로 살아보세요. 창고를 주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루어 갑니다. 그러냐? 채워주는 거예요. 아이고 없어라. 사람에게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줄 일이 뭐 있겠어요. 그래 그래 창고가 되는 창고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가 또 은혜를 체험하려면 자꾸 나눠주면요 그 나눠주는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는 주의 이름으로 받으세요. 주의 이름 받으세요.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막 아이고 알았다 주의 손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나바가 봤던 놀라운 반전, 그 인생들이 실패했던 것 같은 인생들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자기밖에 몰랐던 인생들이 다른 민족을 품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주 예수를 전파함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로다 은혜로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삶을 요청했습니다. 단단히 교회에 머물러 있어라. 더하는 교회가 되라. 부흥하며 놀라운 축복을 더 받는 교회가 되라. 배우는 교회가 되자. 우리는 나누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해서 그 교회를 섬기고 이들은 어려울 때 앞장섰던 바나바 바울입니다. 먼 길 가야 돼요. 우리가 갈게. 선교 가야 돼요. 우리가 갈게. 우리가 갈게. 이들은 가르쳤을 뿐 아니라 가장 앞서 행동있게 그 교회가 역사의 찬란한 교회가 됐습니다. 지도자들이요.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또 많은 것을 실천하며 작정하며 실행할 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그 길을 가세요. 안디옥교회, 이 시대 안디옥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삶의 헌신과 결단이 있고 작정 것을 실행하고 우리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수많은 자들이 도움을 구할 때 없어요 우리도 힘들어요 문 닫지 않고 그래요 그래요 함께 나눕시다.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가정가정마다 창고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먼저 변화돼서 아니 지각과 창고가 변화되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변화돼야 돼요. 지금 창고가 변화되는데 변화된 게 아니라 늘 째짜게 늘 시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변화돼서 어떤 상인지 먼저 마음이 후덕한 자가 되는데 주여 변화시킬 때 나의 마음부터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은혜 누리며 온 교회 부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억하며 또 선포하며 기대하며 에베넷을 지금까지 하나님 오늘까지 하나님 또 도와줄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대에 충만하여 전진하는 온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